그리고 환경 호르몬 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내가 이 학대한테 이게 들어간 이유가, 베트남 전쟁할 때 에이전트 오렌지를 뿌렸지 않습니까? 뭐 사람이고 막 그냥 뭐 다 죽으라 그거죠. 그냥 살림이고. 근데 그게 이제 들어갔던 게 중요한 환경 호르몬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였나 한번 보려고. 호르몬이라는 건 우리 하는 일이 생식이 발달시키고 번식하고 성장하고 혈당 조절하고 신진해서 이런 걸 하는데, 환경 호르몬은 엉터리 호르몬이에요. 엉터리 호르몬.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분, 자연계에서도 호르몬 행세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자들, 딸기 먹고 사과 먹으면 뭐 이뻐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여성 호르몬 행세를 합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뻐질 사람은 두부, 콩, 사과, 딸기 이런 거 좀 많이 드십시오. 이뻐지고 싶으면. 여성스럽지. 그 다음에, 이약품으로도 만들어냅니다. 성장 호르몬, 이런 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 DS 이런 것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환경 호르몬은 이제 뭔가 하니까 많은 이 석유화학 제품에 이제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환경 호르몬이 하는 게 뭔가 하니까 엉터리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뭐, 어릴 때는 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면역체계에 대해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장 호르몬 엉터리이기 때문에 열어야 할 때 닫아버리고, 엉터리 닫아야 할 때 열고, 이 호르몬, 이 호르몬이 열쇠 같은 거예요. 우리 몸 기능이. 우리 성장 호르몬. 어릴 적에는 닫았지만 크면 이제 그만 자라야죠. 닫아놔야죠. 그걸 안 닫고 자꾸 크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밥만 축내지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크기만 하면. 근데 환경 호르몬 이거를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뮬레이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다이옥신이나 이런 거는 여성 호르몬 흉내를 냅니다. 여성 호르몬제 행세납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이나 DDT, DDE 해놨는데 DDT가 분해되면 DDE가 됩니다. DDT. 남성 호르몬이 못 나게 막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새들이 보니까 뭐, 어떤 둥지 보니까 알을 엄청나게 많이 낳아난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보니까, 순놈들이 순놈 행세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암놈끼리 짝을 지어가지고 그냥 알을 그래 많이 낳아놨더랍니다. 번식이 되겠어요. 새끼가 나오겠어요. 그게. 그리고 요새, 동성애 남자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혹시 이런 원인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거리. 막 격발을 막 시키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막 이상적으로 막 자꾸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암입니다, 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발암물질이 많습니다, 발암물질들이. 그 기타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여기, 스티브 콜본이라는 여자가, 자기는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한데, 자기가 아무리 나이 많은 아줌마가 뭐 이야기하고 그래서도 안 알아주니까, 그래서 나이가 많아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 보면 카나다 여자인데, 그 동네 아줌마가 생겼, 동네 할머니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고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책이 많이 팔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찰해 보니까, 새들도 번식 잘 안 되고 뭐가 이상한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게 환경 호르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환경 호르몬들이 보면 지구상에 모두 다 돌아다닙니다. 자연 생태의 순환 법칙을 따라가지고 공기로 나가면 공기로 나간 게 비로 돼서 떨어지죠. 먼지 떨어지죠. 물에 들어가면 거기에 땅이 흡수되죠. 생물들을 먹죠. 생물들이 또 돌아다니죠. 온 지구상에 다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바다도 보십시오. 바다에 한번 들어갔다 그러면 바다가 여기에 어디가 대서양이요? 여기 대서양. 여기 대서양에서 바닷물이 올라갑니다. 난류가 올라가면 따뜻한 물이 올라가면, 그래서 여기가 유럽이 어디가? 유럽 여기 있네. 여기 유럽이 따뜻한 물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유럽은 아주 높은 지역이라도 따뜻합니다. 보면 유기온 굉장히 높은데도 아시아는 이 정도 높이가 되면 추워서 살지를 못해요. 그렇다 이게 바다 밑으로 깊숙이 쑥 들어가 버려. 들어가가지고는 이 돌아가지고 이리 와가지고 또 이게 아프리카 밑 돌아가지고
아프리카 대간 그리고 태평양 와가지고 이렇게 또 돌아다니고 이렇게 돌아 여기 있도록 다 섞입니다. 다 섞이 바다 다 섞입니다. 일단 들어갔다 하면. 그래서 생물 먹이 사슬을 통해서도 다 확산이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pH라는 게 자를 때 배기가스에서 많이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입니다. 이게 나온 게 일단은 뭐 땅에도 떨어지고 물에도 떨어지고 생물도 들어가 바다 들어가겠지만 나중에 보면 어디에 제일 많이 가 있나 흙에 제일 많이 가 있어 흙에. PCB 땅에다 버렸는데 그럼 비가 식게 가지고 이제 강에도 가고 이제 호수도 가고 그래야겠죠. 근데 어디 들어가면 흙에 하고 강바닥에 세지먼트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온 데다 이렇게 섞입니다. 보면 우리 아들이 가출사로 가가지고 외관 부대에 근무했는데 외관에 가가지고 근무할 때 거기서 나는 물을 안 마시고 물을 다 생수를 마셨답니다. 그 부대 사람들은 예, 거기 물이 안 좋다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내려와 있어가지고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외관 그 여기에다가 베트남에 고엽제를 뿌렸던 그 다이옥신 들어간 에이전트 오렌지를 갖다 묻었다는 그게 말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최근에 최근은 아니지만 몇 년에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에 다이옥신이 나옵니다. 다이옥신 기준치 이상으로 나옵니다. 이게 안에. 그리고 딴 물질들. 이 물질도 보면 전부 다 기준치 이상으로 엄청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서 거기서 미국 사람들은 물건 낭비 엄청 많이 합니다. 보면 우리는 기름이 아까워서 쏟아지는 거 우리 못 보고 있죠. 이건 펑펑펑 쏟아져 그게 놔둡니다. 미국 사람들 제 동생도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오면요 나는 비누 하나 있으면 거의 1년 쓰는데 미국에 있다 온 애들은 일주일이면 비누 다 사버려요. 어떻게 쓰나요? 예? 뭐 어떻게 많이 쓰는지 몰라요. 막 확확 씁니다. 샴푸 뭐 확확 씁니다. 우리는 하나 있으면 한국 사람들 오래 쓰죠. 하여튼 미국 사람들 엄청 써버립니다. 그냥 혹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얼마 전에 부천의 미군 기지도 또 이야기 나왔죠. 거기도 뭐 엄청 지금 오염 돼가 있고 용산 기지에도 오염이 돼 있을 텐데 그걸 우리는 참 너무 너그러워가지고 우리나라 지켜주는 것마저 고맙다. 그냥 우리가 다 떠맡을 형편입니다 지금. 근데 유럽의 어느 나라인가 내가 지금 기억을 좀 독일인가 어느 나라인가. 아 우리 내인데 우리인데 뭐 할 필요 없다. 그냥 가서 내 보상할 필요 없다. 그냥 여기 나온 거 땅만 처리만 하고 가라. 그게 딱 답이었습니다. 이 다이옥신 보십시오. 이렇게 베트남에 가서 막 비행기로 막 뿌려댔습니다. 다이옥신이 이렇게 뿌려댔어. 그리고 어떻게 됐나? 그냥 다 말라 죽었어. 다 말라 죽었어. 다이옥신. 이게 다 말라 죽었어. 피해받은 어린이들 사진, 아유, 그 꼴을 보기엔 너무 비참한 꼴을. 이 다이옥신을 이 사람 먹여놨더만 이 사람 6개월 만에 딱 저렇게 변했습니다. 다이옥신. 불쌍한 표 찍어주죠. 저 사람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래 되고. 보통 사람 혈액에 다이옥신이, 보통 사람 수만 배의 다이옥신이 나왔는데, 그거는 정적이 먹인 거로 봅니다. 정적이 먹이지 않고 다이옥신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다이옥신은 요새는 일부러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이 분석하는 기관에 가야 다이옥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 다이옥신 분석하는 사람들 오래 그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로 구해가 먹였던 건데, 저렇게 된 거. 이 다이옥신 피해받은 애 보세요. 그래서 저런 물질들 보고 이렇게 많은 피해들 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고 물고기도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과학기술의 책임이 엄청 큽니다. 과학기술이.
과학기술이라는 게 보면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어디서 나오나? 과학기술 할 수 있는 돈이. 정부가 주거나, 안 그러면 대기업이 주거나, 거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정부가 원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구비는 거의 대부분이 다 국방비에서 나옵니다. 국방비. 저, 무기 개발하는 데서, 무기 개발하는 데서. 그래서 MIT를 Military Institute of Technology를 그래. 막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그거 알고 보면 다 무기 개발하고 관계된 것이에요. 그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리고 그 혜택은 인류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자들을 위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부자들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내놓고 권력을 위해서 내놓고 그런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이 보십시오. 뭐 요새 다 논문 쓴다고 막 논문 뭐 표절했다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오죠. 논문을 써가지고 과학업적 올려야 됩니다. 학술업적. 그거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지. 무슨 인류를 복지를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이. 돈 버는 연구는 엄청 잘 됩니다. 아까 뭐 줄기세포 뭐 이거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그거 다 연구합니다. 아마 하지 말아도 합니다. 왜냐면 돈이 생기니까. 부자들은 뭐 얼마나 돈이 들어도 그냥 그거 다 해내거든요. 다 돈을 지불합니다. 부자들이 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이 들어가니까 이 돈을 보고 이제 연구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기술은 자기 한 일에 책임지는 과학기술이 돼야 된다. 과학기술이. 그리고 인류 평등과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과학기술을 해야지. 그거는 뭐 정부가 정책을 바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얼마든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정부가 지금 제일 하는 게, 모르 나라 하는 게 제일 전쟁 준비한다라고 제일 돈을 많이 쓰잖아요. 거기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과학기술. 뭘 봉사를 해야지. 사회 속에 들어가야지. 지금 과학기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기 비밀스럽게 연구를 해요. 비밀스럽게. 그래서 물리학자는 화학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 비밀 용어로 다 이야기하니까. 심지어는 뭐 그냥 성경학자도 그렇죠. 성경은 읽기 쉬운데 성경학자들이 성경 해석하는 건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어요. 어, 국장님, 안 그렇던가요? 모든 학문이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리고 지수가 하나 세상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봉사하는 그런 과학기술을 해야 될 텐데, 저게 언제나 이루어질까?